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대로 찾았습니다. 영원히 주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은 우리를 재창조시킨 것입니다. 열린 말씀 가지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절기는 크게 두 가지지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감사 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 사역에 연계되어 있다. 구원 사역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구원의 이 여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재창조의 역사가 부활이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성탄절이 뭐요? 성탄은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부활절 날은 확정시켜 주셨다. 이 영생의 감격이 가슴 속에서 24시 365일 매일 순간순간마다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이까짓건 뭐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 이걸 내가 못 이기겠느냐? 아멘. 영생 있는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신앙생활 헌신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달라요. 이것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미지근합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인지 그림자인지 어두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조숙 우리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이 부활절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유일성의 저기가 기독교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참 신비하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슬림 아니에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로 끝나는 부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부활 시대예요, 부활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말, 예수님 부활의 이 놀라운 실감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제 이말 구원받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참 소망의 이 삶이 예수 부활이 주는 초월적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그렇게 사도로 이제 임명받고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자 초대교회의 첫 설교. 그래서 이걸 지금 또 이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의 모범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 성도 전부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영교회 예배가 매주 마가다락방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이
한 번도 죄의 사함 받은 사람, 감격이 없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예배 들을 때마다 죄 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 성령 충만히 넘치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국가에서 수배 대상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죽이고 난 후에 예수 따르는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수배 대상자들이었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두 다 이 두려움에 있었는데 싹 다 사라지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겁 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이렇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첫 설교의 핵심 중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였다. 하나님 아니고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 살린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237나라 5천종족 복음화라는 영원한 미션을 부여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까지 실제 눈으로 보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다. 예수님의 이 언약 여정, 구원 여정을 싹 다 봤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이 모든 보고 체험한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보고 체험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참 소망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라 이 제자들처럼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정명을 제가 좋아합니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나이가 얼마나 많아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있다는 것이다. 살아있으면서 사명을 먹게 되면 죽은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냥 몰라 세상 불신자들 수준에 산다면 그 죽은 자예요. 사명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237하고 천정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뭘 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기 바랍니다. 목적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증인되려면 실제로 봤어야지. 증인되려면 실제로 체험했어야지. 증인되려면 실제로 믿어져야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된 부활의 증인된 삶을 내가 부활의 증인된 마음을 증인된 내가 이런 감격이 내 속에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세요. 아이고 뭐 매년 오는 부활절 또 왔구나. 그냥 지나갑니까 절기로?
여러분 가슴 속에 회복, 부활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보장이다. 나를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보장된 삶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전에 정치인들 보세요. 경제인들 보세요. 세상에 뭐 잘났다는 사람들 보시라고요. 보장되지 않으니까 늘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오늘 어제 다르고 끊임없는 그러한 변질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은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나의 남은 삶을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다. 어디까지? 이산테라 5천년도에까지 일의 정인되시기를 증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14절 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배워보지도 못한 각 나라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온 모든 나라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알아듣고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께서 각 나라로 방언으로 말하게 했다. 이 말은 바벨탑 사건의 이 그야말로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홍수로 우리가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만의 극치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막 치고 올라갑니다. 막 쌓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다 기가 막히니까 사람들 공사 못하도록 흩어버렸어요. 뭐 공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흩어버렸어요. 그 방법이 뭐냐?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때는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구원이 하나이더니 그랬어요.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어버렸어요. 싹 다 언어가 다 틀리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대화가 돼야 공사가 되지.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방으로 흩어지는 사람들, 자기들 말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 게 나라가 된 거예요. 전 세계로 다 흩어진 나라. 그때 한국말도 생긴 거예요. 글씨는 세종대왕이, 말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모르지. 말 누가 만들었냐고. 아 글씨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말을 누가 만들, 한국말 누가 만들었어요? 일본말, 영어를, 러시아말, 누가 만들었어? 그 말을 언제 만들어졌냐? 바벨탑 때를 난 거예요. 아직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무식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제가 학박사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거예요. 말 누가 만들었냐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이라는 이 시간표, 이 시간표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딱 되는 자기 나라 말로 다
하게 되니까 소통이 되지는. 열방에 어떤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한 자리에 모이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인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다는 유일성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영적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천하만국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을 얻게 될 시간표가 지금 도래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이 이 실현 불가능한 이 막연한 몽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현장에서 실현시켜주는 확실을 시켜주는 이 현장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실제 체험한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1장 8절의 성취가 이거구나 실감나게 체험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저것도 이상하다.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활짝 열린 새 시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참된 의미를 선포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시간이 제3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 아니냐? 유대인의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더 구체적으로 주일 오전 9시예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이 시간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건하게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생각같이 술에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요엘 2장 28절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16절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시고 계획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취가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특별히 오늘 특정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셨다. 모든 육체에. 그러면서 모든 세대가 누리는 성령의 축복을 전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예언 환상 꿈이 아니에요. 예언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선포가 예언이에요. 환상과 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VDIP 언약적 삶이에요. 이것이 꿈 환상이요 꿈이에요. C가 카보나트 비전이 드림 꿈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환상과 꿈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디에 되느냐 성령의 사람은 CVDIP 말씀이 꿈으로 생활 속에서 체질화되어서 성취가 된다. CVDIP예요.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요? CVDIP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면 뭐요? 재창조, 재창조.
이 부활의 선물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을 영생의 부활 뭐 부활을 다 같이 하죠.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는데 사망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아멘. 부활은 하는데 부활은 다 해요. 믿든 안 믿든 하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 놀라운 CVDIP를 영계 모든 성도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 임재예요. 그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주여 나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미 성령은 와 계세요. 와 계시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바빠서 세상 것 끌려가다가 성령도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바빠서 그 틀린 삶이에요.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오전에 잠깐 한 시간 갔다고 평생 놀러 다녀요. 어떤 사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해도 생활비도 안 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특히 베드로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 선포했어요. 요엘서에 예언된 언약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육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부활 성천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싹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 오셔서 다 성취시켜버렸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제는 성령 임하고 난 이제부터는 이산출 나라 5천 종족을 그 범위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만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인도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사의 선교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렬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된다. 맞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이요 자꾸 뭐가 생기느냐 두 가지 생겨. 전도와 선교. 국내 영혼구원 해외 영혼구원 영혼구원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강력한 뭐요 성교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성교의 마음 뭐 생활이 넉넉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여유가 많았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땅끝까지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신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 그 마음만 가지면 돼. 그것이 성경적 삶이에요. 성경적 삶. 우리가 올해 237 성교 원년을 선포하고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님과 24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면 515명의 새로운 임직자가 탄생합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이제는 모여 237 나라를 향해서 모든 장로님들은 이제 다 237 나라 다 이제 선택돼야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은퇴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가고 싶은 그 나라에 그냥 기도 제목 같이 줄만 서면 돼요. 같이 쫙 대표로 장로 한 분들 다 세워. 그래가지고 이제는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 가는 거 똑같은 거니까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네 발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빠빠 누기라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문 열어주신다. 그럼 가는 거예요. 이미 다 2, 3, 7 나라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다 이제 기도 제목, 기도하러 책자 다 줬습니다. 멋지게 우리 정인에서 만들어 줬어요. 뭐 할 말 있어요? 난 나라를 몰라 찾아보세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까? 숨 쉬면 기도하시 바랍니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교의 마인드도 성교의 메시지도 비전도 없이 설치는 것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사람은 더 기뻐하실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나 뭐 나 기도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중심. 그러니까 절대로 중요한 것은 거부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야말로 마음속에 담지도 않고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명 가지고.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 현장 사령관이요. 장로 권사 집사가 뭐 하는 직분이냐? 타이틀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안수 집사님 이 소리 들으려고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현장 살리라는 현장 사령관으로. 아멘. 사령관이 515명이 생기는 거예요. 식장에서 일하면서 남의 집에서 가정부 하면서 여러분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바쁜 현장에서 바쁘면 더 바쁠수록 누구는 사업 안 해봤어요? 누구 직장생 안 해봤냐고요? 그때 가장 바쁘고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렸다니까. 직접 현장 뛰었다니까요. 안 해보고 한 말 합니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사명 못 깨달아서 그랬지. 다른 변명하면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 많게 해줄까요? 진짜 내가 너무 사업이 잘 때 바빠서 안 바쁘게 해줄까요? 진짜로. 그 부인병을 입원시켜줄까요? 그냥 푹 쉬는 거예요. 푹 쉬어. 지금도 응급실에 지금도 엄청난 병자들이 병원마다 가닥가닥 차서 백업 없으면 좋은 병원 가지도 못해. 그런데 건강 주셨어. 걸어 두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가락 하나 아파도 못 걷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일어나도 서도 못해요. 소화기 나온 사람 먹은 거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도 지고 있다 살 기억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 생명 주의 것이라. 오늘 내가 너 영혼 거두어 가면 네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부자에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 줄 거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성교의 마음을 안수 받기 전에 내가 임직 받기 전에 내 가슴 속에 2, 3, 4, 5천 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임직 받기 때문에. 그리고 4월은 성교대회가 있습니다. 여운 성교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는 성교 행사가 연이어서 진행됩니다. 2, 3, 7 나라 성교 축정식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 적어도 우리 여운교회 모든 성령 역사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조건 이유 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모든 같이 위드 프린시플 같이 원리스 이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생명 살리는 것과 직결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들 모두 다 삶 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22절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바 대역근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핵심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이고 절대 주권적 역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다. 이제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나마 사망에 매여 있었지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잠시 사망에 매여 계셨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남자의 후손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로 태어났는 출생 자체가 죄인이요. 그래서 다 울고 태어납니다. 이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에 대한 해결책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죄는 지상이든 천상이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 이 구약에서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통해 가지고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았어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갔어요. 이 죄 동물을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가져와서 모든 짐승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죽이고 피 흘리고 죄 속죄함 받았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었는데 죄사함 없다. 죄의 대가. 그런데 이런 희생 제사를 일시적 이놈 세상 구약에 했던 건 일시적이 또 와야 돼. 또 와서 또 짐승 잡아야 돼. 또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맨날 올 때마다 짐승 들고 와서 치료는 끝이 없잖아요. 근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지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싹 다 단 한 번에 싹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죄 내가 다 지고 간다.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십자가 처형만큼 처참한 죽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총살, 목잘림 간단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음 간단한데 이 저주 3일 동안 말라 죽이는 사람 묶어놓고 못 박아놓고 말려 죽이는 처참한 죽음. 이 죄가 이렇게 흉악한 거예요. 충직하기 때문에 흉악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신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는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종노를 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제는 마귀, 사단, 귀신 상관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도 상관없어요.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히 해방입니다. 저주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다 주님이 다 졌어요.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더 이상 내게 왕노릇 못한다. 그렇게 죽음이 두르고 떨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슴에 임하니까 죽음도 상관없다. 죽음이 왕노릇했잖아요. 막 죽음 벌벌벌 떨잖아요. 아무리 깡패 이마수도 벌벌벌 사형탈배 똥오줌 못 가릴 정도로 떨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다 떨게 돼 있어요. 여기서 누가 자유하느냐 누가 해방되느냐 예수 부활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그래서 십자가 지금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죽음, 죽음 또 찬양 부르면서 내가 천국 간다, 천국 입성한다. 이제 찬양 불러 울지 말고 찬양 불러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이별하면 순간 눈물은 나지요. 왜 부모가 돌아가신데 왜 가족이 돌아 안 울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며칠 동안 울지 말라고. 그 사단 들어온다니까. 아 이거 안 믿구나. 슬픔이 잠깐 있지만 그거 가지고 계속 울고 한 달 후에 또 울고 1년 후에 또 울고 평생 울고 그 사람은 영생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서 잔치 속에 예수님과 잔치하고 있는데 왜 울어요? 찬양해야지. 아멘. 그 천국 입성해야 돼. 찬양해야지.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버렸어. 예수 믿는 순간에 죽음이 조금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어. 영생, 영원한 천국, 영생의 길로 들어갔는데 천국을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완벽하게 부활 하심으로 완벽하게 사망을 끝냈어.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을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5절로 21절까지 바울이 기록한 10편 16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부활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요 대표적인 증인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셨음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다윗이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에 이미 다윗은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될 것은요, 다윗이 잘나서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하셨다고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 말씀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주여 오늘 또 성령 인도밖에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 28절을 보면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이죠. 기쁨. 이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줄을 비웠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기뻐하였고 자신의 혀는 즐거워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신앙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 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보여 늘 기쁨이 충만하다.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은 다릅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의 삶은 이렇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늘 기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아 저분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참 은혜 충만하구나.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 못 받았구나. 장아찌를 씹었구나. 기쁨이 충만해. 아 충만해. 늘 충만해. 아멘. 어떤 환경도 기죽지 않아. 늘 충만해. 정상이에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참 기쁨, 참 감사, 참 소망 회복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전서 15장 2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 똑같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가 살아니까 다 살아난 걸 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 소망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존재예요. 호주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레온 모리스.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성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 24로 충만히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1절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해야 될 신비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목인데 잘 들어보세요. 에블레에게는 길에 선 것들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참 의미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비 의식이 아니라 에블레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에블레 의식 이거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삶의 모든 현장이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담스러워요. 눈앞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이 전부 다 힘든 장애물들이. 우리는 이제 나비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블레의 부활이 나비잖아요. 이 에블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면 모든 장애물이 다 날아다니면서 뭐요? 모든 그 에블레 때 힘든 그 장애물들이 다 편안하게 둘러보는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아멘.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믿음에 따라 이렇게 차이는 에블레냐 나비냐. 왜 그랬습니까?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경거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힘든 일들이, 사건들이,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면은 모든 장애물들이 다 구형거리가 돼요. 이게 간증이 돼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 이전에는요 모든 그 장애물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고증도 많이 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에블레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있고 나니까 이제는 나비의식이에요. 나비의식. 그 전에 보였던 모든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 다 부활의 메시지로 언약을 다 선포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이날에 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더니 3,000명이 그냥 죽게로 돌아오는 현장 변화의 증거가 나왔어요. 놀랍죠. 3,000명이 하루아침 돌아왔다. 큰 초대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면 1만 성도 출석. 아멘. 8부 예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역사할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 다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3.1조 3운동이라는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를 붙잡고 언약적 도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언약적 도전을 하는 그 현장 그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언약적 도전해 보세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당 언약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언약적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정말 내 가슴 속에 전도와 성경의 망대를 세우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부활절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망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계 4천망대가 만곡 강서구 서울 수도권 전역에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슬픈 일들이 많이 있다지라도 에블레의 정신이 아니라 나비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